진짜 좋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그 피테 동생하고 파타야 시암 골프장에 왔는데 오랜만에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때 동생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동영상을 봐가지고 알고 있긴 한데 오늘 뭔가 자기의 모습, 밖의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얼마나 잘 치는지 볼 거고, 자 오늘 내기를 지금 어떤 걸 할 건지 생각 중인데 구상이 떠오르지 않아 아직. 오늘 파타야까지 와서 좋은 골프장에 와서 아무튼 재미난 골프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숟가락을 참 어렵게 해놨네. 집기가 자꾸 보네. 어, 그립다. 골프채 같아. 뭐가 제일 어렵나? 골프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요? 뭔가 지금 다 내가 샷이 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런, 아 이게 정도다, 이게 해답이다, 그걸 모르겠어요. 프로치를 하면은 네? 엄청 많은 다르잖아요. 다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골프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는 그 기본을 저버리고 뭔가의 나의 그 스킬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분이 돼 있는데 스킬이 먹히는 거지. 수많은 골프 해설가가 됐든 티칭 골프가 됐든 항상 하는 거를 들어보면 공통점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대부분 손을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대부분인데 아마추어들은 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이 손이 감각이 제일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시합 같은 거 프로 대회 많이 보잖아. 그러면은 어프로치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손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을 써야 되는 구간과 어디서 손을 써야 되는 이걸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야. 아마추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야드를 친다. 어프로치를. 자, 그거는 손으로 해도 돼. 왜?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보내야 될 것도 아니고 퍼터하듯이 정교하게 그냥 심야 정도는 팔로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팔로. 근데 예를 들어서 골프가 20야드, 30야드 넘어가면서부터는 팔로만 치게 되면은 실수, 아까처럼 오른손을 많이 쓰면 실수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마추어들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 그러니까 스윙의 크기를 100% 넣잖아. 그럼 30야드를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한 30야드 30% 정도 스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팔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팔이 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대부분 보면은 피니시도 이상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 손으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해서 나오는 거야. 몸이 돌면 팔은 그냥 그대로 몸에서 따라 들어오면 항상 일정한 샷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필드에서 볼을 칠 때 몸의 회전이나 어떤 이런 걸로 치려고 그래. 팔로 많이 치려고 그래. 대팔이. 그냥. 그 이유는 몸으로 이렇게 해서 치면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가장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상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임팩트에 손을 이용한단 말이야. 사실은 저번에도 뭐 얘기했는데 임팩트에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은 그립을 잘 잡고 이 그립이, 손은 그립을, 헤드를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나머지의 거리나 이 힘은 허리 힘과 골반 통하는 스피드. 근데 이거를 아는데 못하는 거지. 그 못하는 건 뭐야?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거. 그 자신감은 어디서 가지고? 연습장에서. 연습.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본인이 그 자신감을 갖고 해서 연습장 몇 번 갔는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초보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러면 퍼터라고. 근데 가장 골을 잘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퍼터라고. 뭔 차이인 것 같아요? 골프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사실 어렵지. 커터야 이게 뭐 두 번에 들어가든 한 번에 들어가든 그 의미 부여를 안 되니까. 근데 결론은 골프는 잘 하려는 거야. 커터를 잘해야 점수가 내려오잖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제 골을 못 치는 비기너들은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무슨 뭐 그린에 도착을 해야 뭐 어떻게 뭐 점수를 내지. 도착하기 전에 양파인데 뭔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뭐 그 말도 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머리로만 잘 치려고 하면 골프는 절대 안 돼. 이 머리로 잘 치려고 하면 전해요. 저 맨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하고 구현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다니는 거지. 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그 이미지를 생각했던 거를 30분이라도 가서 연습장에 가서 어느 정도를 하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잘 돼. 프로들 봐. 최경주 봐. 최경주. 엊그제 그 뭐야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벙커샷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잘할 수밖에 없대. 벙커샷을 몇 번을 하냐고 하니까 7억 번을 했대. 나도 좀 이상해. 아니 7억 번을 하려면 벙커샷을 7억 번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하루에 벙커샷을 3천 개씩 해도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막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어떤 뭐 그 의미 부여를 두는 건데 그렇게 세계에서 1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마추어들의 대부분 문제는 연습 부족. 내가 볼 때 연습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부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남들이 잘 칠 때 보면 아씨 그거 별로 어려운 거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뭘 잘하는 사람은 그걸 하려고 그만큼 열심히 한 거야. 분명히 동생도 그런 거야. 업고치든 둘러치든 내가 드라이버 200, 3, 40을 똑바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본인의 스윙이야. 고칠 필요가 없어. 왜? 아니 10번 쳐갖고 8번이 다 내가 보내는 쪽으로 가는데 업고치든 둘러치든 이건 누가 뭐라고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은 차라리 스윙을 고치기가 힘들면 그거를 조금만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쳐가지고 한 230, 40을 똑바로 가는 걸로 만들려고. 블루가 6800. 저 똑같습니다. 다 지금. 아, 벌써 좋다. 상당히 좋네. 헤드 뭐예요? 뭘 바꾸신 거예요, 이거? 머스탱이라고. 네. 머스탱에서 이번에 보내준 건데 이게 멋있잖아. 몇 도인데 이거는? 9도요? 9.5도. 아, 9.5도. 아유, 날씨 뜨겁네. 엄청 더운데요? 어떤 분은 못 치다가도 카메라만 잡으면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촬영하세요? 합니다. 예. 네. 근데 촬영하시면서 저게 저도 조금 해봤는데 저게 되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눈을 지키십시오. 네. 자. 아니 왜 고개를 보고 치세요? 아니 저 페이드라. 아, 굿샷. 오. 시암 뉴코스라고 하죠. 제가 여기 온 지 6년 7년이 된 것 같아요. 얼마만 상당히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카트가 페이웨이 안 들어간답니다. 8번 아니에요. 155야드. 채를 새로 바꿔가지고 네.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시릭슨이죠? 네. 시릭슨. 헤드만 바꿨네요. 샤프트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
닉슨 ZX7. 아. 굿샷. 그렇게 다니면 카메라 안 나와요. 오늘 영상에 안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니면. 사실은 지금 저 우리 저 피디님 하는 거를 제가 사실 처음에 태국 올 때 태국에 있는 골프장을 다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서 이제 태국에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 그게 오게 된 계기였습니까? 골프 그렇죠. 때문에? 네. 아. 골프 때문에 사실 왔었어요. 근데 여기 저 중급권 외에를 좀 벗어나기 힘들더라고. 왜냐면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같이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와. 30년 가까이. 가게 30년. 택시 하나 빌려서 만만 사람 서너 명이서 이제 카찬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제, 당일치기. 야, 택시로. 당일치기로 와. 버디 찬스인데요. 셔틀은 버디에도 의미 없잖아. 없죠. 300바트. 그러니까. 아. 자, 자신감. 야, 범프 앨런. 아, 기가 막히다. 야, 이게 범프 앨런이야. 예? 범프 앨런. 범프 앨런이요? 막으려고? 예? 아니요.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하... 어렵게 왔다. 오. 이거 오케이. 어떻게 해, 이거? 오케이입니다. 오케이는 자기 퍼터 그립. 알겠습니다. 조금 약한. 어, 눈물이 안 나구나. 어, 여기. 고마워. 아. 본인 스트로크에 네. 맞춰서 쳐야지. 그냥 캐디가 얘기하는 건 참고야. 사실 요즘 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네. 다 그린이 안 구르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관리가 힘들죠, 아무래도. 그쵸.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더 안 구르는 같다, 그죠? 맞죠. 그냥 풀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못 바꾸니까. 예. 이거. 300만 먹었습니다. 아. 더블 더블만 안 하시면 돼요. 더블 하면 나는 다 딴 거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조폭 스킨스의 매력은 초반에 잘 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반에 잘 채야 돼. 그 조폭은 원래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50%만 가져간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프롬이 또 마지막에 또 버디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굿샷. 야, 좋다. 굿샷. 매번 생각하지만 나올 때는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오는 싱글 치지 않을까, 혹시나 이러면서 미친 생각인데 내가 또 김프로님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겨가지고 영상에 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미친놈 그런 생각 한다. 근데 또 역시나 항상 이게 또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코스 상당히 언덕이 엄청 많고 괜찮죠. 태국에서 시암 하면은 거의 뭐 탑 클래스니까. 요즘에 또 좋은 골프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 명승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나 좋은 골프장입니다. 나이스! 자주 오십니까, 사장님? 바쁘시죠, 지금? 저 이제 거의 뭐 매 주말에는 오니까. 매주에요? 네, 토요일, 일요일. 아, 여기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 이제 모임들을 하면 네. 이제 여기 시합 멤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이게 멤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연멤버 있잖아요. 네. 연멤버 사가지고. 멤버면 그럼 시암시 다 돌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은? 이제 코스별로 조금씩 달라요. 코스, 두 개 코스만 하는 게 있고, 세 개 코스, 그리고 네 개 코스. 아, 그러면은 그게 시암에 이제 올드도 있고, 뭐 워터사이드, 그중에 그렇죠.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해져 있어요. 기본이 워터사이드하고 롤링 에이스. 네. 그게 한 패키지고. 아. 그게 이제 플랜테이션이 하나 더 추가되고 세 개짜리 패키지. 그 다음에 네 개 구장 전부 다 묶어진 네 개짜리 패키지. 아. 근데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네. 두 개짜리 패키지가 작년에, 올해 초에 이제 막 나왔을 때 대략 한 10만 5천 바? 아. 근데 네 개짜리 하면은 13만 바시니까. 그린핀 얼마예요, 그러면? 그린핀 무료죠. 그냥. 아, 괜찮네요.
내는 건 이제 카트비하고 캐디피만 내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1300밭이니까 그것만 내고 치는 거예요. 아, 그럼 매주 오실만 하네요, 진짜. 그쪽 오니까 이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데,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도 그거 하니까, 네.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골프장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니까, 아, 그쵸, 또 굳이 꼭 뭐 여기 올 필요도 또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사셨어요? 이달 말에 이제 끝나요. 아. 굿샷! 역시 잘 치십니다, 잘 치셔. 굿샷! 나이스 온! 아, 벙크 빠졌다. 아이씨! 엿! 스피을 전혀 들지 않고 굴리겠습니다. 런닝 어프로치. 네. 어우! 좋다. 좋아, 좋아. 아. 이게 버디를 하면 내 돈을 뺏기는 거지? 네. 얼마나? 반이요. 오!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이야. 의미가 없는 포터네? 없습니다. 그, 나이스 파! 날씨 덥습니다, 더워. 왜 덥지? 안 더우면 비 오고. 비 오고 나서 날씨 좋아하려면 꿉꿉하고, 아니면 듣고, 날씨가 이러네요. 아, 아까 들으실 때 멤버, 1년짜리 선물 승리인데, 7만 5천짜리를 뽕을 뽑으려면 몇 번 와야 되나요? 3, 40분 오면 되나? 매주 오면 그게 뽑아지는, 뽑아지는 것 같은데. 굿샷. 잘 친다. 나이스 온! 샷! 야, 샷 좋다, 진짜. 와. 근데 아. 이런 볼이 왜 나오는지 알았어. 폼 뭐 바꾸려고 했다. 아, 나도 이번에? 이렇게 나가면, 네. 아, 안 나가 칠라 했는데. 아, 골반 스윙 딱 한다고 했는데. 아, 예. 괜찮아요. 일단 폼을 바꿔야 돼. 귀신. 어, 긴장돼. 나이스, 됐다. 와, 한 끝에 나이스 파. 야, 버디 찬스. 아이야. 오. 다음 판 100판입니다. 오, 그래. 네. 그냥 18월까지 대판으로 가서 마지막 거에 다 먹고 싶다. 그래서 굿샷. 샷. 아, 지금 될 거야. 와. 안 사장님 잘 치시는데요, 진짜. 또 붙였어요. 또 버디 찬스인데. 어머, 씨. 이야, 이었다, 이었다. 오랜만에 파트 왔는데. 완전 적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우. 아깝습니다. 나이스 파. 깨브 레우 레우 안 달라. 안 달라이. 그러니까 스트로크 안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게 잘 치시네. 아, 스트로크 안 하니까 그냥 마음이. 두 분 스트로크 하세요. 우리 둘이 스트로크를 해야 너가 조금 덕을 볼 것 같다. 네. 어떻게 두 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영상 잘 찍어드릴게요. 아, 일단 나인은 치고. 네, 나인 치고. 예. 완전 오늘 좋네. 진짜. 아, 역시 기본 실력이 있어. 아, 잘 마시고요. 다음 베베판입니다. 그럼 다음에 먹으면 900밭이네. 900밭이죠, 다음.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어치는 느낌을 한번 쳐봐봐. 그러면 네. 훨씬 더 지금보다, 지금은 계속 그렇게 쳐도 네. 계속 눌려 맞는단 말이야, 헤드가. 네. 그러니까 조금 비싱할 때 조금 많이 생각해. 안에서 밖으로 좀 이 헤드를 내보낸다는 느낌. 네. 한번 네. 해봐봐.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네. 비교줄게. 걱정하지 말고. 안에서 밖으로. 근데 지금 빈스윙할 때도 계속 안, 밖에서 안으로 되죠. 아, 지금 빈스윙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 오늘 좀 일어나는 걸로. 너무 수그리니까. 아니, 어드레스는 바꾸되, 네. 어드레스는 사실 옛날에도 많이 수그린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나온 거지, 아. 무릎이 뒤로 가면은 상관이 없거든. 아,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숙인 건 아니야, 예전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네. 한번 해봐봐. 굿샷. 머릿속에 지금 900바 생각하고 있겠네. 그쵸. 머릿속에? 이것만 먹자, 저거. 굿샷. 야, 바로네, 바로. 먹담 다 막아지 누가. 야, 비상. 오우씨. 장난인데, 이거? 이거 나무뿌리도 있는 거 아니야, 앞에? 불개미가 많이 있어야지 이걸 펼 수 있는데, 불개미가 안 보이네. 아. 진짜 개미는 진짜 많은데. 야, 붉은색이 아니다. 검정색, 검정색이다. 검은색은 아니에요? 아, 붉은색만 뺄 수 있습니까? 아, 딱 빼시네요. 아, 나 찾는데. 나이스 온! 오, 흘러내린다. 쟤 물어, 쟤 더. 나이가 쉽지가 않은데. 아. 갔습니다. 오케이. 네. 버디. 오케이. 오케이. 오, 좋은데? 아, 다이면 딱해. 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오케이냐? 아, 오케이 아닙니다. 야, 너 매몰차다. 아, 이거 오케이 드리면 지금 뭐 좀 그렇잖아요. 예. 정도면 뭘까? 아, 매진하십니다. 나이스 파. 야. 다음 판 몇 개짜리, 몇 개짜리? 정말 뜬뜬했다가. 뜬뜬. 네? 아. 진짜 아깝겠다. 네? 저는 이거 말고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그걸 안 주시네요. 혹시 알아, 롱을 해서 둘 다 세게 쳐가지고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기대해봐. 네. 이 판 다음 판에 지금 몇 번, 네 번 비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1로 했으면 오늘 승산이 있었잖아. 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늘 그래야 했거든요. 타이머 둘이 먹고 2대1로 하자. 베스트 볼로. 그거 다 할만했어요. 예, 아니 그때. 나이샷. 성난 그 상금이 걸려 있는 관계로 안전빵으로 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안전빵으로. 굿샷. 아, 공 살아 있다. 슉 날아가네. 3번 우드에요? 3번 우드. 와, 샷. 예. 아, 어제 판에서 볼을 치는데요. 처음 봤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을 포기하고 왔어요. 안 치고. 네, 그나마 이번 주까지 비 오는 게 좀 이제 주춤해지니까 날씨가 이제. 그러니까 중순 지나면 이제 우기철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골프 천국이 돌아오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좋은 데서 뭉쳐서. 근데 이제 조만간 격리 해제되면 자 들어오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마 이제 피디님 구독자들 막 줄 서 있을 것 같은데. 틀었다. 어. 나이스. 이 100% 드신 거예요? 약간 무혈 입성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와. 나이스 온. 이제 가봐야지 또. 예. 넣어야지 또 다음 터지. 들어가면 1200번짜리다. 1200번짜리. 아, 나이스 파.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파. 본인이 왜 좋아요? 예? 본인이 왜 좋아요? 저 다음 판에. 다음에 먹을 수 있어? 기회가 있잖아요, 저도. 1500짜리. 아, 진짜 버디 아니 뭐 똥그래. 굿샷. 굿샷. 아, 씨, 돌 맞고 튀어가지고 왔네. 또 갖다 붙이고. 나 안 좋아. 로프 잠겨 있어. 잘 쳤다. 와. 저까지 가는데 너무 아. 아, 짠까지네. 선생님. 세 번째 샷입니다. 와, 와, 이런 K. 야, 이것도 부담이 또. 또 다음 판으로 가자 이거로. 네. 둘 중에 하나 넣겠죠. 사장님 그렇잖아요. 사장님 이제 넣으시면 부담이 이제 딱 주는 거지 이제. 이제 안 들어가면 이제 사실함을 또 드러내는 거고 이제. 어? 너무 많이 봤다. 오케이. 너. 빨로만 다시. 정말 내 마음은 늦길 바래. 아, 씨. 이거. 사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이가 있기는 해요. 어? 이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는 몰라도 네? 자고 와 이걸 삐대가 막는다. 아 저 이거 운이에요. 운 진짜. 아 파사입니다. 그래, 여기서 먹자. 여기서 왔다 기회 왔다 진짜. 숨막히는 오래 왔어. 몇 개짜리? 18개짜리. 아 18개짜리죠. 1800개짜리. 와 6돌 있겠네. 네. 수수 굿샷. 아, 굿샷. 아, 힘났네. 에이, 용병쪽 봤다. 오, 아, 이거. 아유, 혼자 뭉크다. 아유.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크게만 안 걸려서 진짜 가는 건데. 부디 퍼. 너무 센 거 아니야? 어. 아, 너무 쎘다. 야, 나이스 부디. 이쪽 코스가 예뻐. 이 코스가 괜찮네. 예, 여기 코스 예뻐요. 되게 예뻐. 이거 사진 찍으면 되게 예뻐 여기. 여기서 하면 이제 언듈레이션도 좀 있고. 네. 다른 데는 좀 평평한 편인데 이거 좋네요. 27월 중에 미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좀 전에 그거요? 네.
야, 이게 홀 괜찮네. 왜? 오 마이 갓! 버디 하세요! 밥 뺏깁니다! 우와! 기회 왔어! 기회 왔어! 어머! 우와! 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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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눈 못 쳐가지고. 네. 홍하!